것이 원인 중 하나다.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의 토양은 수분기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물을 가득 머금고 있던 장도 습지와 같은 곳이라기에는 사뭇 차이가 확연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을 두고 무엇을 단언하기에는 섣부르다. 장도 습지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면 장도라는 습지는 유역 자체가 완사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유역 분지에서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버드나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조금씩 육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사실상 그것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천이 과정에서 그런 것인지는 좀 더 두고 살펴보아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이렇게 어떤 훼손 버드나무 군락을 없앤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조치를 취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가면서 보다 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해안가 주택 인근에 먹이를 문 박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평소에는 먹이를 발가락으로 누르고 열심히 쪼아먹던 녀석이 웬일인지 냉큼 먹지 않는다. 녀석은 자리를 옮기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눈앞에 있던 녀석이 갑자기 사라졌다. 잠시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또 사라졌다. 도대체 녀석이 사라진 벽돌 담벼락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숨을 만한 곳을 일일이 확인해 보던 중 녀석이 좋아하는 담벼락 구멍 안으로 카메라를 넣어봤다. 안을 따라 내려가 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여러 마리의 새끼 박새가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보였던 박새가 바로 새끼들의 어미였던 것이다. 녀석은 둥지 인근에서 여전히 먹이를 문 채였다. 사람들을 경계하느라 새끼들에게 가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던 것이다. 박새가 둥지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한 후 자리를 피해줬다. 잠시 후 박새는 새끼들이 있는 둥지 속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성급하지 않게 기다릴 줄 아는 박새의 지혜. 녀석은 오래 걸렸던 시간만큼 부지런한 날갯짓으로 다시 길을 나섰다. 어쩌면 장도 습지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미 박새와 같이 지혜가 필요하다. 장도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은 장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지 모른다. 어쩌면 그 변화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이곳이 보금자리인 꽃과 나비가 아니라 인간일지도 모른다. 이곳에서 세대를 이어왔던 녀석들은 그 변화조차도 숙명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하며 살아갈 것이다. 비록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녀석들 스스로가 지닌 생명력을 우리가 믿어보면 어떨까?